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풍력 발전에 중흥이가 온다. Fit SK 오션 플랜트의 재킷을 입다. 입니다. 재킷이 이 저의 재킷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음 이어를 좋아하는 저의 특성상 뭔가 그 핵개지를 예상하시겠죠. 많이 보신 분들은. 재킷이 이제 해상 풍력에서 쓰이는 하부 구조물의 일종인데 SK 오션 플랜트가 최근에 주로 수주하는 제품인데 그냥 재킷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그 재킷을 입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그게 재킷을 입는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저도 지금 재킷을 벗으면 이게 재킷을 맨날 바꿔 입잖아요. 재킷이 중요하니까 제가 바꿔 입겠죠. 그러니까 요 오션 플랜트의 재킷도 이 위에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킷을 입듯이 SK 오션 플랜트의 재킷도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한번 말장난을 쳐봤습니다. 자, 글로벌 풍력 발전에 중흥기가 온다. 자, 근데 풍력 발전에 중흥기가 온다면 풍력 발전 혼자만 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이용한,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한 게 가장 저기 좋잖아요. 그, 사실 너무 저 만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드래곤볼 작가님이 그 별세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막 그 약간 저 옛날에 그 기리면서 뭐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원기옥이 이제 마지막에 손흥민이 원기옥을 모으잖아요. 그때 원기옥을 모을 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소파를 들고 세상의 뭐 자연의 뭐 물과 땅과 무슨 뭐 생물체와 모두 힘을 조금씩 다워해가지고 그걸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힘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발전에서는 뭐 수력, 풍력, 조력 또 뭐 있어요?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가스,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지구인들의 어떤 선물이죠.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자연이 주는 이런 힘, 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걸 전기 에너지를 변환해서 다시 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제 리뉴어블 이 에너지라고 하는데. 풍력 발전 하나만 이렇게 바람의 힘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태양의 힘, 바람의 힘, 조석 간만의 차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야 되냐면 원기옥을 모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리 지금 삶도 원기옥을 모으지 않으면 원기옥 아까 말했잖아요.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지금 엔비디아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도 그 배경에 결국 그게 있는 거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쓴다. 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요르단이 이제 조르단이라고 쓰니까 근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 아 또 축구 때문에 열받네. 졌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소프트가 요르단 국가보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위에 지금 세르비아, 아일랜드, 나이지리아가 1, 2, 3위가 있는데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써버리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저기 전기를 많이 쓰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 열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 아니면 GPU 플러스 CPU 슈퍼칩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쓰는 전기가 조금만 더 쓰면은 이제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써요. 이 국가가 쓰는 것보다 한 기업이 쓰는 전기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더 하면 더 하겠죠, 지금. 이 뒤에는 지금 이 요르단 밑에는 아이슬란드, 가나, 푸에르토리코죠. 항상 발음이 어려워요.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메타가 등장합니다. 이제 애플도 있고요. 이 지금 애플 메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 돈 버는 데는 틀리죠. 애플은 휴대폰 팔아서 테슬라는 차 팔아서 메타는 플랫폼 저기 거기서 수익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데이터 센터의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헤게모니가 주어져요. 헤게모니 카르텔이. 그렇기 때문에 메타도 좀 있으면 이제 크로아티아를 제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하루 종일 쓰는 모든 전기량보다 이 지금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뭐 어떤 수단으로든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 원자력으로 채워 넣든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 넣든 그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특히 이제 거기서 1등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상황인데 2020년에서 2023년을 왔는데 3년 만에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쓰는 전기량이 두 배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계속 늘겠죠. 지금 어마어마한 여기 보시면은 GPT-4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챗GPT-4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 얘가 지금 계속 그 저기가 진화되고 있잖아요. 다음 단계의 GPT-4가 나오고 있잖아요. 얘를 학습시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선주, 전력주들이 오르는 이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파르기는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몇 개 국가를 다 제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인공지능이 진화되면 진화할수록 인간이 쓰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쓰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것들로 얼마나 저기를 하고 있나. 여기 보면 윈드 앤 솔라, 태양광이랑 풍력을 하나 묶고요. 여기 하이드로, 바이오널로지, 그리고 나머지 리뉴어블,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브라질이 되게 조금 특이할 만한데, 하이드로, 이 수력이, 자, 브라질은 폭포가 많잖아요. 브라질은 수력으로 60%를 충당해요. 야,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수력, 거기다가 2등도 보세요. 2등이 캐나다인데 수력으로 58%예요. 이런 나라들은 수력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수력을 아무 나라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천연 자원이 준 선물이에요. 캐나다나 브라질은 이 폭포를 이용해서 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다른 나라는 무조건 다 수력으로 하면 좋잖아요. 물로 하면은 뭐 무슨 공해 오염도 없고 뭐 그런 건 있죠. 댐을 만들어서 옆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 뭐 지느러미가 뭐 적이 된대요. 위에서 너무 높은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옆에 사는 물고기들의 지느러미가 망가져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온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어떤 석탄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피해받는 것보다는 적으니까 어쨌든 수력으로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랑 굉장히 약간 이 에너지 정책에서 적대적이잖아요.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태양광이랑 풍력을 30%로 씁니다. 여기는 뭐 독일은 사실 그렇죠. 수력을 이용할 만한 곳이 없어요. 조금해요. 그리고 보면은 영국, EU, 이태리, 터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중국도 많이 씁니다. 중국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이렇게 해서 29. 뭐 이번에 산샤댐인가요? 뭐 붕괴 위험에 처했던데 산샤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가 브라질인데 1위 뭐가 1위냐? 이 non renewable.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것이 적은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브라질은 11%밖에 없어요. 브라질은 천연자원 갖고 진짜 이걸 전기를 만드는 거고 중국을 보시면은 거의 70%가 지금 화석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갈 길이 멀죠. 맨날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이러니까 자 독일조차도 보세요. 독일도 48% 절반이 아직도 유럽에서 제일 친환경 정책을 편다는 독일조차도 50%가 아직 화석 연료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꾸려면은 한참 걸리죠.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주로 하잖아요. 74%가 무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양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조금 심각하거든요. 뭐 우리 주변에서는 언론에서 보면은 막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 무슨 수력 발전 뭐 태양광 야, 되게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맨날 막 태양광 풍력끼리 싸우고, 풍력 원자력끼리 싸우고, 무슨 산이 다 깎이고. 근데 화석 연료가 91%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아직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게 10%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무슨 신재생 에너지가 무슨 바람이 뭐 저기 무슨 해변가를 뭐 해치고 무슨 산을 다 깎아서 민둥산이 되고 거의 버는 게 없습니다. 그걸 쓰는 게 없어요, 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한국은 갈 길이 엄청 멀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거 수력은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풍력을 보도록 하죠. 윈드 풍력은
육지와 바다의 높은 높이에 장착된 대형 로터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블레이드죠. 이게 옆에서 봐서 그런데 엄청 큰 게 돌아가는 거죠. 바람에 의해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를 포착을 해가지고 바람이 여기 블레이드를 가로질러 가면 블레이드 한쪽에 공기의 압력이 감소해서 압력 차이가 납니다. 압력 차이가 나는데 그때 리프트라고 하는 힘이 블레이드를 아래로 땡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압력 차이로 돌아가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는 어쨌든 자연의 힘을 빌려서 예, 저렇게 생산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열이나 수력 발전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이런 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SK 오션 플랜트 오늘의 주인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SK 오션 플랜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내용. 이 블레이드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날개는 SK 오션 플랜트의 주 아이템이 아니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이 밑에 하부 구조물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건 고정식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이니까 어딘가 지반이 있어야겠죠. 지반에 박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먼 바다에서 여기 박히지 못하는 곳에서는 안 되겠죠. 고정식인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제가 재킷 한 게 이겁니다. 재킷, 트라이포트, 모노파일. 요게 이제 주력인데 이 중에 재킷이라고 불리는 거는 특성이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보듯이 이렇게 약간 산발이식으로 생겼고 X자 이런 형태가 있죠.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SK오션 플랜트가 SK 에코 플랜트로 편입이 되면서 이 그 어떤 소비자들,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거기 만드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드론으로 찍어서 유튜브 플랫 저기로 해놨더라고요. 컨텐츠로. 근데 이게 재킷 한 기가 아파트 30층짜리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로는 100m가량 돼요. 이게. 그리고 무게는 A380이죠. 프랑스의 에어버스사의 A380 항공기 8대 무게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간단히 무슨 장난감식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손에 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켓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주로 한다. 자, 이제 부유식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먼 바다로 가면은 더 이상 땅에 꽂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플로터식으로 띄운다는 의미죠. 둥둥 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이죠. 요 바람개비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SK오션 프린트 요거 밑에 이거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기 줄이 있다고 이게 무슨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해파리식으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요런 거를 지금 커버하고 있다. 플로팅이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가면 띄우는 플로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SK오션 프린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계약을 하나 보니까 최근 그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42.5%짜리 어마어마한 게 나왔죠. 대만에 나왔습니다. 대만의 팽마이오 윈드 파워 코퍼레이션을 계약 상대로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서플라이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자켓. 아까 말씀드린 그 모양 그거를 수주한 겁니다. 자켓을 수주했고요. 대수는 여기 나와 있나요? 대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52기입니다. 그 아파트 100m 가량 되는 거 에어버스사의 8대 항공기의 무게가 그게 52기를 수주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을 저거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이 IR 자료인데 IR 자료도 대만 해상풍력 추진 일정 및 수주 계획 이거를 제일 1번으로 어펜덱스 1번 부록 1번 부록입니다. 부록 1번에다 해놨어요. 스테이지 1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26년에서 27년이죠. 여기서 아까 전에 포모사 3, 포모사 4에 이어서 팽마지오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요 팽마지오 거를 따낸 거죠. 그전에도 대만 거 두 개를 따냈고요. 팽마지오 여기서 자킷 52기를 또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이 스테이지 2, 3 쭉 있고 페이지 2가 또 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처럼 32년, 35년까지 이 대만의 해상풍력에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 로드맵을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심이 대만 해상풍력 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35년 페이지 2까지 여기 있는데 라운드 3 페이지 1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발표될 건데 아마 여기서 뭔가 대만의 해상풍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요 정책의 변화가 있다. 이 부분까지 지금 노리고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 자, 일본도 있습니다만 대만이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대만에서 뽑아낸 지금 자켓 최근 매출액의 45%에 해당되는 저 계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가 하는 게 기초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지금 너 공부해야 돼. 너 지금 기초 안 잡으면 나중에 수능에서 한 문제도 못 푼다. 이러죠? 맞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